안녕하세요. 장마를 앞두고 날씨가 너무 덥네요. 건강 잘 챙기십시오. 오늘은 오랜만에 플러스팬 크림 그리고 일상의 느낌 써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플러스팬 세필부 3호 물 수채 없어지 준비했습니다. 이 보랏고 너무너무 예쁘죠? 자, 제가 그려보겠습니다. 원하시는 펜으로요. 이렇게 세 군데를 먼저 그려줍니다. 물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그리기 편하게 돌려가며 녹였습니다. 꽃잎을 좀 크게 그려요. 자, 마른 후에 다시 그리겠습니다. 물기가 다 마른 후에는요, 이 사이에 꽃잎을 세개또 그려줍니다. 살살살 그어주세요. 마르고 나면 잎과 잎 사이가 자연스럽게 포개진 느낌이에요. 나뭇잎을 여러 가지로 그렸는데요. 맨 위에 거로 그려보겠습니다. 노란색 플러스펜으로요, 가운데 부분 그려줍니다. 좁은 영역인데요, 노란색을 칠하면 또 예뻐 보입니다. 여럿이 보이면 대화를 하다가 자기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인 경우가 있죠. 그때 제가 느낀 점 써보겠습니다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위와 장마 잘 이겨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